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며칠인지 간단히 확인하고 오늘의 전대건의 한번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It is January 4th and it is Wednesday everyone. It's hump day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은 1월 4일 카고 수요일입니다. 작심삼일을 넘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월 1일 날 때 새해 다짐하셨던 것들, New Year's Resolutions들을 잘 이렇게 지켜가시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계획을 이번엔 막 그렇게 막 되게 거창하게 세우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약속 중에 하나는 최대한 안 빠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찍는 게 가장 큰 목표 중에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표현들도 꼭 잘 써먹어 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오프라인 2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랑 그 서울을 같이 모집한답시고 지금 저희를 하고 있는데, 대구가 아무래도 날짜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조하면 부득이하게 다음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환불해 들어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고 서울은 몇 자리 안 남았어요.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어서 참석 그 여부 그 참여 이거 있죠, 공지 그거 확인하시고 신청하셔갖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히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의 표현 야무지게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아이고 우리 보일러 온도 좀 올리면 안 되나요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영어로 한 번에 수백 개 되면은 Can it turn up? Can it turn on the heater a bit higher? Excuse me 아니죠? Mom 하면서 아니면 뭐 Dad 하면서 아버지요 하면서 Can it turn on the heater a bit higher? Can it turn on the heater a bit higher? It's very cold today. Can it turn on the heater a bit higher? 그래서 turn on 이런 되는 거랑 heater 자체가 이제 우리식의 보일러 정도로 외국인들과 의사도 통하는데 이렇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 때 boiler라고 했었는데, 그럼 뭐 콩글리시라고 사람 잘 이해를 못 한다고요. boiler 하면 뭔가를 끓이는 그 기계 자체로만 인식을 하지, 그 heater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난방 기구를 좀 더 가까운 뉘앙스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유용하게 써먹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표현도 야무진 표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표현은 뭐 준비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음식 같은 거 이제 부모 이렇게 뭐 자취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쨌거나 뭐 학생인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상을 차릴 때 여러분들은 주로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What do you guys normally do? What do you guys normally do when you guys prepare for dinner or for lunch or for the meal? 그 식사하실 때 이렇게 준비하실 때 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대표 표현이 뭐가냐면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야야,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 쓸 일이 없겠죠. 하지만 뭐 자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모님이시라던가 아니면 뭐 어느 때나 이거 친구들한테도 이거 써먹고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오늘 이 표현을 한번 따와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번 수 일단 뱉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든 잘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Listen very carefully.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영어로는요.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Hey, 대건,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A little bit slowly as always. 좀만 더 천천히.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That's the expression for today.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 이런 뜻인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오늘 표현도 또 희한하게 또 제가 처음에도 문제 시작할 때 can you로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요새 그 질문에 관련된 표현을 많이 우리가 다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왜냐면 can you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can you 니 뭐뭐 할 수 있니께 동사해 줄 수 있니께 정도로 시작했죠. 자, can you 뭘 해준다? help me. help me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help me 할 때 발음이 딱 이 정도로 된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can you help me? help me? help me 이렇게 하면은 잘 못 살 거예요. 냉중에 이렇게 빠지셨을 때도. 그러니까 농담이지만은 help me 하시지 말고 help me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help 이러잖아요. 그 막 드라마 영화 같은 데도 보면 somebody help 그지? somebody help 안 하시잖아요. right? 그래서
help 발음 요거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Can you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까 정도 여기까지 해석이 됐고. 자, 여러분, help 자체는 뭐뭐 하는 것을 돕다 할 때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더 깊게 안 들어가거든요. 요 정도로 이해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라 하더라? 저도 문법 용어 까먹었는데 어쨌거나 help 뒤에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정도 우리가 원래 외울 때는 to 분용사 썼었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네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할 때 뭐 I want you to help me 이 정도인데 can you help me 다음에 뭔가 또 동사를 쓸 그 이제 뭐 뭐뭐 하는 것 정도로 쓰실 때는 동사 원형을 쓰실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니네 도와줄 수 있겠니까 뭐를요? 상 차리는 것을 정도가 오늘의 좀 대표적인 부분이 될 텐데 상을 차리다 할 때 여러분 차리다는 뭐라 할까요? 막 차리다니까 차리는 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build? 짓다?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차리는 거니까 put? put?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setup이란 거 있죠? setup 그죠? set, S-E-T 띄우고 U-P 정도의 구동사인데 setup 자체가 컴퓨터 같은 거 파일을 할 때는 setup 자체가 뭔가를 설치하다 뜻 install의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setup이 정말 뜻이 많죠? 그래서 뭐 건물 같은 거 할 때도 셋업, 기초 같은 거 할 때도 셋업 같은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셋업 자체가 뭔가를 준비하다 정도의 뜻이 있는 게 셋업이잖아요. 그래서 셋업 더 테이블 하면은 책상 이거 테이블 자체 그러니까 그 상을 준비하는 것 정도의 뜻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좀 더 우리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상은 차리는 것 정도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준비를 해야 거기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니네 도와줄 수 있겠나? 뭐 하는 걸요? set up the table, 상 차리는 것 말이래. 상을 준비하는 것 말이래. 이 정도로 간단하게 두 덩어리로 이해하셔서 외우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을 너무 깊게 안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고요. 네, 그 솔직한 심정 중에 하나예요. 저도 막 그렇게 깊게는 안 배웠어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이렇게 문법을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냥 구조만 이해하고 구조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뱉어보시면서 그냥 좀 익히실 수 있도록 입이랑 이렇게 머리가 좀 더 익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긴 해. 지금 막 전문가 분들 아이고 이놈아야 아니 그것도 가르치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은 저도 겸허히 같이 배울 수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디든 저 시간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 믿고 제가 제 느낌 가지고 자 덩어리 자세 해볼 테니까 잘 보시고 매력을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Are you guys ready? 자 제가 먼저 제 손 한번 해볼게요. My turn first. 야, 대근아, 네 좀 도와줄 수 있겠나? Can you help me? 상 차리는 거 말이래. Set up the table? 아이, 거나,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껴? Can you help me? 상 차리는 거 말이래. Set up the table? 한 번만 더, 좀 더 천천히 해볼게요. 네 좀 도와줄 수 있겠나? Can you help me? 상 차림 준비하는 거 말이래. Set up the table? 합치면은 let's put them together 합치면은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Hey,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라고 이렇게 상세로 도와주려고 했을 때 뭐 대답할 수 있는 건 뭐 sure. Okay. No problem. What should I do first? What should I do first? What do you want me to do first?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 what should I do first? 내 뭐부터 할까? 할 때 what should I do first? 이런 식으로도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그 한 줄면 please take side dishes. Take side dishes over. Take side dishes over to the table. Take side dishes over to the table. Table with 이 반찬 좀 이렇게 나눠라. And please place side dishes. Place side dishes on the table.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렇게 스킷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etup 자체가 원래 뜻 자체가 뭔가 이렇게 준비하다 그리고 건물 따위 당연히 준비하는 건 뭔가 이렇게 건설 따위 준비하다 건설한 뜻이 있는데 그 뉘앙스만 알고 그 다음에 상에서 setup 하는 건 당연히 상 차림을 준비한다는 것까지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뉘앙스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턴으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your turn, as always, I'm gonna give you some tips for the pronunciation. 자, 그 발음에 대한 팁 간단히 드릴게요. Can you help me? 아까 하자고 말자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Can you help me? Help. 입 잘 보세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그죠? Help me. 요 정도로 연결되는 거 잘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set up the table 한 번에 뜯어서 일을 하지 마시고 한 덩어리로 그냥 set up the table 하지 말고 set up the table 정도로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은 크게 어려운 발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이 응용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뒤에는 help me 다음에 뭐 많은 것 할 때 to 부정사 쓰고 우리가 동사 원형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이거 하는 것 좀 도와줄래 하려면 can you help me do this 하면 되겠고 야 이거 끝내는 것 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finish this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거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carry this
아니면 뭐 Can you help me move this? 다 되겠죠? Just whatever you want. 아니면은 뭐 해볼까요? Can you help me?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Can you help me? 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Can you help me?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머리도 이제 하면서 생각이 안 나지. 뭐를 도와줘야 되지? 뭐를 도와줘야 되지? 딱 하면서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do my homework? 내 숙제하는 것 좀 도와줄래? 아니면 Can you help me do my essay? 내 essay 하는 것 좀 도와줄래? Just whatever you want. 저 그냥 뒤에다가 요 살짝 요 부분 바꿔주면 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So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라이겨. 상 차리는 것을 Set up the table. 이게 오늘의 대표 표현이라는 거. 이번엔 여러분의 틀입니다. 야무지게 여러분 톤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4일째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습관을 만들자고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오늘 갑니다. Now it's your turn. Be ready and just do it. 갑니다. 야야, 내 좀 도와줄 수 있나? 내 좀 도와줄라이겨니? 상 차리는 거 말이래, 상 차리는 거. 내 좀 도와줄라이겨. 그 상 차리는 거 말이시더. 난 지금 막 굽기리고 할 게 많아. 지금 할 게 많아갖고 그래.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그게 있다니겨. 니 내 좀 도와줄라이겨. 상 차리는 걸 말이여. 자, 잘했습니다. It was your perfect job as always. You're the best. 갑니다. 정리해보면 Let's review.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 좀 도와줄라이겨. Can you help me? 발음 Can you help me? 상 차리는 거 말이에요. Set up the table.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Hey, 대건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할 게 지금 많다. Sure, what should I do first? What should I do first? What do you want me to do first? 내 뭐 할 거 먼저 뭐 할 거? Well, please take side dishes over to the table. 아니면 뭐 please place side dishes on the table. 상 위에다가 이 반찬 좀 이렇게 좀 이게 깔아 주소. Okay, no problem 하면서도 간단히 이렇게 스킵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킵도 꼭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틀려도 일단 시도한다는 자체가 그게 좀 이렇게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It doesn't matter if you're wrong or not. What matters is that what matters is that you try it. 여러분들이 시도하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부끄러워하실 거 없이 열심히 뱉어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표현 한번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다음 이제 투명사지고 오빠로 동사 원형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set up the table, 상 차리는 것을 정도로 이거 왜 동사, 이거 니 한 문장에 동사 한 개 하면서 왜 두 개가 왔노? Help 자체가 이놈아 동사가 특이한 놈이라 갖고 뒤에 투명사 들어온 자리에 이렇게 set up, to set up이 아니고 set up 자체가 쓸 수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뒤에 자리만 동사만 사사 바꿔주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장들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잡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날이 내일은 더 춥대요. 날이 더 춥다고 하더라고. They say it's gonna be more. They say it's gonna be much colder, much colder tomorrow. So please dress warmly, which means please make sure to bundle up when you guys go out. Especially if you guys go out early in the morning, you guys have to bundle up. Like you guys have to have a scarf on or just a sweater, extra sweater on or something like that.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뭐 스카프 뭐 풀러나 아니면은 뭐 or you guys have to have gloves on. 장갑도 좀 끼시고 귀돌이 ear muffler도 좀 하시고 하신 다음에 좀 이렇게 방안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따시면 좀 사람이 많이 따신 것 같더라고요. Right? 목이랑 I mean around the neck and the ankle. 그 발목이랑 요런 데가 좀 이렇게 뜨시면은 확실히 사람이 좀 체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 편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Can you help me set up the table? 요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 차리다는 거 어렵게 쓰실 필요 없이 그냥 set up 자체에 구동사 쓰여서 set up the table 하게 되면 된다는 거 잘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좀 더 좋은 표현 그리고 쉽고 야무지고 잘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tomorrow. So in the meantime,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and please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And use it as many as possible. As many times as possible. Just on a daily basis.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